당제 8차 대회를 계기로 각지 양호 단위들도 분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순천배기공장에서는 겨울철 접근인 것으로 해서 모기 문제나 온도 보장 문제 등 애로는 있지만은 자기식의 뚜렷한 이런 경영 전략을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서는 알바디와 새끼고기 기르기를 가기술적으로 진행해서 사람률을 최대로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또 새로 건설된 자라직종을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지 자라를 확보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빨리 자라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꽃장을 볼 때까지 내밀자고 합니다. 다른 단위 휴가겠지만 이거 양말 부문에서 중요한 문제가 단백 먹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메인은 동물성 먹이를 위주로 해서 먹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단백 먹이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거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뿔물둥이를 키워가지고 그 단백 먹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메기한테 먹여봤는데 확실히 빨리 구능이 대단히 아닙니다. 아직은 공장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뿔물둥이가 좋다고 확인한 이상 앞으로 계단식으로 생산량을 계속 늘리자고 합니다.